네, 반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분 뭐 앞쪽에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 발표 자료에 많은 부분은 그냥 간단히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가볍기 때문에 뭐 기존의 철제라든지 이런 걸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석유를 갖다 좀덜 사용하게 한다든지 뭐 그래서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 가공 용이성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물고기도 다뭐 많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걸 갖다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OECD 보고서에서 나왔지만은 이거 빼기 어떻게 되죠? 어쨌든 뭐그 포장지가 한44% 정도, 우리나라 또뭐그 식품산업 통계에 AT에서 만들어낸 통계 자료를 갖다 보면 우리나라는 약한 57%가 플라스틱이 포장지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포장지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여러 가지 그 재사용이 재순환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재사용 일회용 금지 법들이 많이 이렇게 제정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는 사후적에서 이제 예방적 관리, 나아가서는 이제 제로 웨이스트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을 앞에서 오전에 많이 발표를 갖다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포장이 뭐 식품 포장도 있고, 전자제품 포장도 있고, 뭐 자동차 내장재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 식품이라는 건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식품의 아까 처음 발표 해 주셨을 때 이찬희 교수님 뭐 자료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은 플라스틱 포장재가 십몇 프로 정도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한 20몇 프로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쓰레기를 줄이려면은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음식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오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백을 어떻게 하죠? 한 슬라이드 백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뭐 식품의 안전성이 굉장히 개런티가 돼야지 식품에 오염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걸 식품이 보존이 되지 않고 빨리 부패가 돼가지고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면 그건 역시 환경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갖다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식품의 저장성을 갖다 늘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신 많은 포장재를 갖다 생산하시는 그런 화학이라든지 화공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 식품 업체들하고의 콜라보레이션, 서로가 이해를 갖다 하고 과학적인 솔루션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또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음으로써 우리가 최적의 플라스틱 저감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제 어떤 트렌드, 식품 포장의 트렌드를 갖다가 뭐좀몇 가지 제가 조사를 했는데, 역시 이 클린 라벨이라는 게또 식품 산업에서는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 클린 라벨은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있게 되는데요. 어떤 뭐 이게 법적인 정의를 가진 게 아니고 마케팅적으로 소비자한테 뭔가 깨끗하고 내추럴한 개념이다 이런 걸 갖다 전달하고 싶어서 만드는 건데, 뭐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클린 라벨이라는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관념적인 것들이 좀 심플하다든지, 아니면 뭐 천연적이고, 아니면 내가 엄마가 만들어주는 엄마한테로부터 들었던 어떤 음식 재료들, 식재료들 이런 것들이 뭔가 친숙하니까 클린하고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쭉 그런 것들 중에도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포장재, 플라스틱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포장재도 줄이는 것들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얘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19년대 탑 트렌드 중에서도 에코 프렌드라는 것들이 이 식음료 산업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 트렌드, 식음료 산업의 포장 트렌드에서도 우리 여기 보면은 에코 패키징이라든지 마케팅의 기능성을 갖다 주는 그런 어떤 포장지의 저감화 혹은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 그걸로 인한 지속 가능성의 담보,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다 모아보니까 유럽에서 이 포장재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고 우리나라는 훨씬 더 높다라는 어떤 통계 자료가 있다는 걸 갖다 보고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프라이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여기서는 제가 안 했지만 OECD 자료에서 보면은 전 세계의 그 포장재 리사이클,
재활용을 위해서 분리수거는 전 세계 1등으로 통계가 잡히는 걸 갖다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의 마인드가 이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정책 당국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뒷받침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 지탱시키는 후단에 인프라를 갖다 조금만 더 굳혀주면은 우리 그 소비자들 혹은 국민들은 이미 친환경 이 분리배출을 갖다 하기 위한 준비는 많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패키징이 없는 마켓이라든지 아니면은 순환 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장바구니 들고 가지고 조금씩 따라오게 하는 그런 마트들도 나와 있고요. 뭐 요거는 네슬레에서 아까 뭐 2025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CJ에서 이미 뭐 펩시코에 잘하는 어떤 사례를 갖다 드려드렸고 전부 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코카콜라도 뭐 잘 수집해가지고 리사이클 리유스 뭐 우리가 사용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자면은 이제 좀 더 줄이고 사용을 갖다 줄이는 것들이 굉장히 첫 번째 골든 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미있는 거는 이제 코카콜라에서는 이렇게 뭐 해양 뭐 플라스틱을 갖다가 가지고 병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갖다가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곧 조만간에 100% 마린 수거 플라스틱으로서 패키징을 대체를 갖다 해보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 자료 오늘 발표를 하면서 좀 새로운 정보가 없을까 싶어.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보니까 ATA 식품 산업 통계의 자료를 갖다 가지고 2020년 9월달에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이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리유스 그다음에 리사이클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리듀스 개념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뚜껑 캡을 갖다 쇼캡이라고 해서 좀 짧게 만듦으로써 캡의 플라스틱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여기 페트의 두께를 좀 줄임으로써 이제 플라스틱을 좀 줄였다든지 그다음에 이 라벨과 페트의 분리를 갖다가 조금 더 손쉽게 하는 그런 노력을 다 좀 해서 플라스틱을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재사용에는 이제 쓱닷컴에 배송 가방을 갖다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친환경 뭐 분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이 대표적인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갖다 줄인 사례로서는 이제 옵티마이저로서 여기 라벨을 갖다가 안 쓰는 롯데 아이시스가 작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뭐 CJ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플라스틱의 두께를 갖다 좀 줄이면서 경량을 한다든지 동원의 이제 디자인을 갖다 잘해서 포장 디자인을 통해서 플라스틱 양 자체를 갖다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이제 리사이클 부분에서는 뭐 요거는 저희들이 리사이클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PP의 플라스틱 그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 속에 탄산 칼륨 자체는 이제 내추럴한 무기물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은 돌아가도 이제 흙가루 성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한 30% 섞음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을 한 30% 줄이고 그다음에 그런 식품의 보호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걸 공동 개발을 했다든지 분바스틱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페트병의 칼날을 갖다 빼는 그런 기름 용기들 뭐 이런 것들이 또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로 대체하자는 거죠. 플라스틱을 종이로 대체하면 종이가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종이를 갖다 목재로부터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탕수수를 갖다 만들다 보면은 이제 설탕을 빼고 나머지 사탕수수의 그 목질부는 그냥 폐기가 되는데 이 폐기되는 목질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쇼핑백, 종이백을 갖다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패키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빨대도 이렇게 생분해가 가능한 빨대들 이런 노력들이 종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 연포장재를 갖다 이제 줄이는데요. 연포장재를 갖다 줄이는 데는 몇 가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인쇄를 갖다 하는데 잉크가 유기용매를 갖다 사용하고 빨리 말라야 되니까 유기용매를 갖다 사용하다 하게 되고 그런 유기용매가 석유화학 물질로부터 나오는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을 가중을 시키고 탄소 부담을 갖다 증가시키니까 우리가 유기용제를 갖다 쓰지 않는 뭐 수용성 잉크를 개발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심플 패키징 그래서 이제 포장의 표시 사항을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줄 표시 사항만 전해주고 나머지 인쇄는 심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글로벌 소비자들 굉장히 그 인식을 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기업에서는 이런 심플 디자인을 다 내놓은 게 굉장히 챌린지한데요. 왜냐하면 식품이라는 건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것이 맛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자나 여자로 미팅을 해도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일단 어트랙티브 해야 돼요. 포장지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그 다음에 맛을 갖다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장재가 화려해지고 차별화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복잡해지다 보니까 소비자의 이제 심플한 니즈가 있고 그런 니즈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들이 또 포장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발표에서는 뭐 이후에 발표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식품 포장에 플라스틱을 갖다 저감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디자인학을 갖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소비자의 그 뇌에 이 간단하고 플라스틱에 아니면 유기용매의 양을 적게 쓰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뭔가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런 디자인에 대한 어떤 연구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했습니다. 뭐 여기 그 친환경 인쇄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갖다 줄인 그런 예들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고요. 뭐 자세한 사항은 뭐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ATFIS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거는 제가 그 지난번 발표 때에도 사용했는데 이게 지난 6월에 이제 그 패키징 유럽이라는 데서 웹이나를 갖다 했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환경 포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나의 솔루션 없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들이 포장재가 리사이클업을 하냐 안 하냐 혹은 리듀스를 하냐 안 하냐라는 것은 이 포장재의 디자인 상태에서 이미 그것들의 운명의 80%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저희 회사나 오늘 발표 조금 전에 해준 세 개 회사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들은 식품 회사이기 때문에 식품 회사가 포장지의 인쇄소까지는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포장 재질을 갖다 만드는 그런 회사까지는 포함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장재, 연포장이든 경포장재를 갖다 만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식품에 적용할 때 우리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가야 글로벌 경쟁력도 있고 포장재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걸 갖다가 좀 그 생각을 갖다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식품회사는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이 요구되는가 이런 걸 다 같이 고민을 갖다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리사이클업을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어떤 디자이너들이 참여를 해서 애초부터 그런 것들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뭐 로아스 기업이라는 걸 표방을 하고 있고 2020년도에 5가지 목표를 갖다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갖다 창출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도 저희들은 environmental value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치를 갖다가 크게 두고 진행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뭐 폐기물 처리 업자를 갖다가 업체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용을 갖다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재포장 이런 것들은 프리벤션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고요. 미니마이제이션 즉 그 두께를 갖다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포장 그다음에 재사용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아니면 리사이클링 그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까지 요 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저희들 포장 개발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리면은요.
저희 여기 샘물을 갖다가 이제 포장지를 다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갖다 하는 중에 에피소드가 이게 쇼캡을 갖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이렇게 뜯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그 접촉 면적이 작다 보니까 마찰 개수가 이제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뜯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여기 캡이 죄송합니다. 하나 빽. 아 예. 여기 캐비에 이렇게 홈을 갖다가 좀 둠으로써 우리가 마찰 개수를 좀 더 높여서 우리가 이게 여는 그런 편의성을 갖다 좀 줬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렇게 두께를 줄이다 보니까 이 샘물이 되게 이제 상온 제품이다 보니까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은 주로 이제 그 섬유 유연제라든지 이런 거 옆에 같이 놓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클레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클레임이 들어오는데 어떤 클레임이 들어오느냐면은 냄새가 난다. 샘물에 냄새가 난다 이런 클레임이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두께를 줄이니까 옆에 있는 섬유 유연제 냄새가 이쪽으로 들어가나 이런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샘물은 네슬레와 합작을 하고 있어서 네슬레 본사에 문의를 갖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슬레 그 아시아 쪽에서 그 아시아 쪽에 이제 샘물은 태국에서 만들어 수출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태국에서 만들어서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수출하다 보니까 컨테이너에 냄새가 이제 들어가더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도움이라고 그러는데 요 PP 쪽이 아무래도 이제 이 배리어 기능이 좀 낮기 때문에 요쪽을 통해서 냄새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요 두께를 갖다가 좀 더 두껍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PP도 어떤 차단성도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걸로 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자체 실험을 갖다 좀 했었더랬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요 PP와 PET라는 거는 재질이 다르고 모양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뚝 그 닫아서 막아서 그 안과 밖을 갖다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은 새지 않더라도 공기나 어떤 냄새 성분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뭐 몇 가지 예를 들어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캡에다가 냄새가 들어가는 캡에다가 저희들 테플론 테이블 갖다가 감아서 냄새를 차단해 주는 그런 샘플들, 그다음에 태국에서 이게 도움이 좀 두꺼운 샘플 뭐 몇 가지를 갖다 넣고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했더니 역시 저희들이 기대했던 대로 요 사이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 요 뭐 여러분들 뭐 지금 앞에 있는 물병도 이렇게 따 보시면은 뚜껑 안쪽을 갖다 보시면은 이 패트의 그 동그란 입구에 이렇게 탁 그 양쪽으로 이렇게 물리게끔 이렇게 니플이 나와 있는 걸 갖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얼마나 잘 안착이 돼 있어가지고 이중 방지 구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냄새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기능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글로벌 식품 넘버원 컴퍼니가 네슬레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슬레한테 가서 좀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면서 잘 좀 해라 뭐 이러면서 한번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좀 더 과학적인 그 접근을 갖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플라스틱 경량화를 갖다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다른 식품에도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여서 플라스틱 저감을 좀 시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두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 개 회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렉서 잉크라든지 아니면은 수용성 잉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플라스틱 사용, 그 유기용제의 사용량을 갖다 줄여나가면서 탄소 발생량을 갖다 이제 좀 줄이는 그런 성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뭐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냉장식품들 저희들은 이제 냉장식품이 주기 때문에 냉장식품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냉매를 갖다 넣는데 그 냉매에 그 냉각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폴리머 재질을 많이 쓰는데 그런 폴리머 재질들이 또 플라스틱에서 유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그 없애버리고 순수한 물로만 수돗물로만 채우고 그다음에 그 유리 머티리얼을 갖다 이용한 팩을 갖다 사용함으로써 물은 버리고 요 팩은 폴리에틸렌 재질은 다시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류의 이런 그
그 재질들이 플라스틱 재질들이 있으면은 재활용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점착선을 갖다 만들어서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수분리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접착제를 갖다 이용해서 여기 재활용할 때 손쉽게 이 라벨과 페트병이 분리가 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제일 고민이 냉장 제품을 갖다 하다 보면은 이런 그 EPS가 사실 EPS는 단일 물질이기 때문에 잘만 모아지면은 이런 것들이 재사용은 가능하지만은 이 재사용이 워낙 싼 재료이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갖다가 심플한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종이박스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해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마켓컬리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일 잘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몇 가지 리듀스, 리유스, 리사이클 뭐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뭐 2022년도까지는 약 한 4억 톤의 탄소 배출량은 이제 900톤을 줄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조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